진짜 고마운 게 제가 8일 동안 그쉴 동안 카페에다 진짜 많이 뭐 이거저거 많이 올려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완전 헤비 업로더인데. 밤이고 낮이고 할거 없이 막 올려주더라고. 방송에서 쓰라고. 한번 풀고. 자, 갑시다. 자, 미스테리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헬로키티 살인 사건은 제가 예전에 했었어요. 이거 너무 우주. 아, 이건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뭐 추천해 줄 만한 거 없어요, 랄프 씨? 게임 썰? 이거 괜찮겠다. 네, 저 원래 듣고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 네. 자, 코트의 미스테리. 자, 코트의 미스테리. 소름 돋는 엔딩의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목소리가 좋지 않다는,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난다는 점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보도록 하죠. 모이라이? 모이라이? 약간 마인크래프트처럼 생겼는데요. 간단한 그래픽과 플레이 타임이 10분을 넘지 않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모이라이. 현재는 스팀 스토어에서 내려가 있는데, 원래는 스팀 스토어에 올라가 있었던 게임이라고 해요. 하루에 플레이하는 사람이 15,000명을 가뿐히 넘겼었던 그런 게임이라고. 근데 왜 스팀 스토어에서 내려갔을까요? 플레이어는 마을의 농부입니다. 한 여자의 실종으로 동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합니다. 한글도 지원이 되네요. 엄마가 항상 옆에 붙어 있으랬어요. 우리가 어딘가로 가버릴까 봐라, 나? 뭐라나? 다크모드에도 흰색으로 나옵니다. 다크모드로 해도 흰색으로 나온대요. 예,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내일까진 고쳐볼게요. 일단 보시죠. 절대로 내 아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을 거예요. 엄마인가 봐요. 엄마이고 애기예요. 이 주인공의 엄마. NPC들이랑 대화를 나눠볼 수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NPC들의 대사. 그 소년에 대해 들었나요? 줄리아는 남편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들이 동굴에서 실종되었다 그래요. 불쌍한 줄리아. 마을 주민 중에 줄리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남편이랑 애를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줄리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주인공의 엄마. 자, 그리고 첫 화면에서 오른쪽에 서 있었던 성직자처럼 보이는 이 캐릭터. 오늘은 줄리아의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되는 날이군요. 줄리아를 보기 위해 기도합시다. 다만 그녀가 어디 있는지 하루 종일 보이지가 않는군요. 분명 집에서 슬퍼하고 있을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그녀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마을 출구 바로 오른쪽에 그녀의 집이 있습니다. 이 신부에게 말을 걸자 줄리아라는 여자의 남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벌써 일주기가 되었다는 것. 자, 그렇다면은 퀘스트인 줄리아의 집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리아의 집이고요.
선반에 남편과 아내, 어린 소년의 사진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로 간 것일까요? 신부의 예상과 다르게 줄리아는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한 가정집과 벌목장에서 동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을 동굴에 금맥이 있다던데 들어가기가 무섭다고 남자아이의 유령이 어깨에 달라붙는데요. 아, 이 마을의 동굴이 여러가지 사건의 중심점인 것처럼 NPC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나무꾼 같은데요. 마을에 있는 나랑 동생이 나무를 자르고 있었는데 동굴에서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리더라고. 이어서 동생이 조사를 하러 갔어. 아무리 늦어도 지금쯤 왔어야 되는데 동굴 들어간 지 한참 됐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는 걸까? 이번에도 동굴이다. 자신의 동생이 동굴에 들어갔는데 행방불명되었다고 하는 나무꾼. 아무래도 줄리아의 행방은 이 동굴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동굴로 발걸음을 옮기는 플레이어. 랜턴을 들고 나무꾼이 얘기해준 대로 동굴을 향합니다. 거기 나 이쪽으로 와봐.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형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게 나무꾼의 그 사라진 형제였군요. 형제 맞네요. 내 형제가 보냈나. 다행이군. 저 멀리서 신음소리가 들리고 있어. 근데 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말이야 거기까진 도저히 못 가겠다. 너가 랜턴 들고 있으니까 나 대신에 확인해주면 좋겠는걸. 야, 칼도 가져가.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형의 말대로 동굴에 탐사를 간 것은 맞으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랜턴을 들고 있는 주인공한테 칼 한 자루를 쥐어주며 동굴의 탐사를 맡기는 이 나무꾼의 형제. 그래서 오른손에는 시칼을 들고 왼손에는 랜턴을 들고 동굴을 향합니다. 동굴이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랜턴에 의지하기에는 너무나도 깊은 탓이었을까요? 내 팔이 닿지 않는 곳에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이 보인다. 누군가 여기서 죽은 것 같다. 어린아이의 뼈. 확실히 동굴은 좀 이상했다. 그냥 광산이라고 하기에는 느낌이 이상했는데 어떤 희미한 형체가 보입니다. 동굴을 탐사하던 도중에 피칠갑을 한 농부가 나타났다. 그 주인공이 농부에게 물어봅니다. 왜 당신의 옷에는 피가 묻어있죠?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질문을 선택할 수 있네요. 적대적인 NPC는 아니었는데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었대요. 왜 당신의 옷에 피가 묻어있지? 그러니까 이 피칠갑을 한 농부가 희생. 짧게 희생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만 되물어보고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았다고. 계속 희생무세였다고.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인 칼은 왜 가지고 있냐? 그들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 마지막 질문인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거기서 뭐 한 거지? 희생. 대체 이 농부는 뭘 봤을까?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정신병에 걸린 사람처럼 대답하는 사내.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나면 이 NPC를 살릴지 죽일지 결정할 수가 있다고. 이 상황에서 대부분 그를 죽이는 것을 선택할 것이다. 그가 줄리아라는 여성을 죽이지 않았을까 하면서 말이다. 그리고 그의 옷가지에 이름표가 달려있다. 파블로.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이 파블로를 죽여요. 그리고 쭉 나아가는데 한 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신음소리의 주인공이었던 그녀 이름은 줄리아. 나는 죽기 위해 왔어요. 천국에 있는 내 아이와 내 남편을 보기 위해 말이에요. 남편은 광부였고 이 동굴에서 금강석을 찾았는데 나는 그걸로 남은 여생을 편하게 보내고 싶었는데 그는 나를 믿지 않았어요. 그는 나를 모르는 곳에 금을 숨기고 사라져버렸죠. 이후에 내 아들은 아빠를 찾겠다며 동굴을 들어갔는데 그를 찾으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 같다면서 아이도 돌아오지 않았고 어디에도 찾을 수 없었다. 부탁해요. 날 죽여주세요. 내 삶을 끝내도록 도와주세요. 아까 그 아이의 시체까지 봤었다 그랬잖아. 그녀를 죽일지 그대로 둘지 결정할 수 있으나 편하게 눈을 감겨주기로 했다.
여기서 이제 줄리아를 죽이고 칼과 랜턴을 들고 동굴을 탐사하는 한 농부를 만나게 된다. 또 다른 농부. 그 파블로한테 했던 질문을 주인공한테 역으로 질문하고 있네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플레이어의 닉네임과 이메일 주소를 적고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완료하고 나면은 플레이어의 닉네임이랑 이름 그 이메일 주소를 적는데요. 이 대답을 한 자신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다고. 즉 이 메시지로 게임은 무한 루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맞는 두 명의 농부가 다른 플레이어예요. 어? 다른 플레이어라고요. 그게 뭔 말이야? 계속해서 루프가 된다는 거예요. 게임이 새로운 농부가 처음에 들어가면서 만났잖아요. 농부를. 그 사람도 플레이어고 나오면서도 만났잖아요. 농부를. 플레이어예요. 멀티플레이어 게임이야? 그런 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플레이어.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일이 오는데 내 메일이 아니고 이 본문의 주인공인 한철빠라는 사람이 있는데 줄리아를 죽이고 나오면서 만난 농부 다크파이브에게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결론적으로 플레이어가 플레이어들을 계속 죽이는 거네? 죽일지 말지 이제 뭐 이메일로 답변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죽일지 말지? 그러니까 내 목숨은 다음 플레이어에게 맡겨져 있다. 그렇죠. 근데 왜 이게 미스테리야? 아 신박하긴 하네. 다른 거 봅시다. 이건 어때? 이건 볼만해? 시간 여행대? 볼만해? 주작 얘기 나오고 있잖아. 주작이라고? 주작 얘기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와요. 오 이거 보자. 다음 죽을 때까지 잠들지 못하는 병. 자 Fatal Familial Insomnia 치명적 가족성 불면증. 이 뇌에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이상하게 증식하면서 이 자율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는 우성 유전 질병이라고. 인간은 뇌에 자라라는 명령을 보내서 그러니까 뇌에다가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수면에 이르게 된다고. 하지만 이 유전병은 그러한 명령 체계에 문제가 생겨서 잠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병.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은 결국은 못 잔다. 이 병의 진행 단계는 원래는 이제 잘 자고 잘 일어나고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발병이 되면서 4개월에 걸쳐서 점차 불면증이 심화가 된다. 그리고 공황 발작,
환각이 추가되어서 5개월에 걸쳐서 점차 심화가 되고 그 다음에 3개월에 걸쳐서 급격한 체중이 감소하고 정신기능의 제한화가 되고 전혀 잠을 이룰 수 없는 불면증에 도래하게 된다고 6개월에 걸쳐서 치매, 무언증을 발발하고 진행 단계 중에 쇠약해져가지고 죽게 되는 이 병 죽을 때까지 잠들지 못하는 병이라고 합니다. 이게 1765년에 이탈리아의 어떤 한 의사한테 최초로 발병됐다고 알려진 병인데요. 유전병으로 유전 확률이 50%에 달하고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40가구 정도의 가족에게서 발견되고 있다. 실제 사례.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남자의 이름은 마이클 코케라고 해요. 시카고 거주의 음악 선생님으로 이제 계신 분인데 92년도에 41번째 생일 직후에 갑작스럽게 발병이 일어나고 그의 그 이후에 이제 그의 모습이에요, 지금. 발병 후에 6개월 동안 환각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93년도에 쇠약사했다고. 현재 이 병의 치료법은 없다. 너무 무서운데 이 병? 그러니까 잠을 자고 싶어도 죽어도 못 잔다는 거 아니야. 잠 못 자면은 나중에 잠 못 자가지고 정말 끝까지 버티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정신이 완전 몽롱해지고 이상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몇 개월 동안 잠을 아예 못 잔다는 거야. 치료법이 아예 없대. 수면제를 먹어도 다 개어내고 치료법 자체가 아예 없대.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이렇게 신경쇠약이 걸리면서 환각 일으키고 그리고 이거는 다들 경험해 봤을 거야. 그러니까 잠이 막 쏟아지는데 잠을 어거지로 참아. 참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 하고 방금 내가 뭐라 그랬더라? 이러면서 약간 기면증 오는 그런 느낌. 좀 무서운 병이네. 저는 지금도 살짝 졸린 상태인데 이거 이 병 걸린 사람 얼마나 힘들겠어요. 6개월 동안 잠을 못 잔다는데. 먹고 나니까 바로 전 살짝 잠이 오네요. 다른 거 뭐라고? 터미널? 이거 근데 공포잖아. 볼까요? 자, 광주 터미널에서 담배를 바꾸자고 하던 남자들. 지난해 겨울에 광주 터미널에서 제가 겪은 일을 제보해 드릴게요. 혹시라도 이 일에 관련해서 피해를 입으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본가가 평택이지만 대학을 광주로 와서 졸업한 지금까지도 광주에 눌러앉아 살고 있습니다. 광주 터미널을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날 평택 친구들이 오랜만에 광주로 내려와서 저녁까지 신나게 놀았던 날이었어요. 어느새 친구들과 헤어질 시간이 되고 저는 터미널까지 친구들을 바래다줬어요. 친구들 보내주고 나서 집으로 가기 전에 저는 담배를 피기 위해 터미널 앞에 흡연구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남자 두 명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담배를 잘못 샀는데 원래는 이제 제 담배를 피우는데 저 지금 선생님이 피시는 담배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피는 담배랑요. 그래서 저는 뭘 바꿔요? 그냥 하나 드릴게요. 받으세요. 그런데 남자들이 계속 말을 걸더라고요. 담배를 받았으니 가지고 있던 담배를 주겠다고 자꾸 저한테 담배를 권유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니까 그 계속되는 권유가 좀 이상해가지고
아이 괜찮습니다. 저 재담배 있는데 왜 자꾸 담배 권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신 분들이네. 택시! 택시를 타려고 자리를 벗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따라 눈이 내려가지고 택시가 잘 잡히지 않았대요.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담배를 피우려고 흡연구역으로 또다시 발걸음을 돌렸는데 아니 그때 그 저한테 말 걸던 그 남자들이 아직도 거기 있는 거예요. 저한테 했던 그대로 다른 여성에게 담배를 권하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서 그 여자분한테 제가 아는 척을 했어요. 그리고 남자들한테 다시 말을 걸었대요. 아니 아직도 담배 바꾸러 다니세요? 아까는 제 담배랑 같은 거 핀다면서요. 그새 바뀌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남자 한 명이 자기들을 아냐며 아니 저기요 우리 알아요? 뭐야? 이러면서 화를 냈대요. 그리고 일행을 데리고 터미널 안으로 사라졌다고. 그래서 어리둥절했던 여자분도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여자한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택시 타는 곳까지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데리고 가고 그 여자분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갔는데 왠지 모르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가게 직원이랑 대화하던 중에 이 이야기를 가게 직원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도 터미널에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다고. 그것도 얼마 전에. 너무 소름이 돋았대요. 1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였다고. 어눌한 말투에 이 담배를 바꿔달라는 두 명의 남성.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전 생각했던 게 가게 직원이 얼마 전에 그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그 남자들이 권하는 그 담배가 평범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근데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인터넷상에서 올라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바꿔준 담배를 폈던 사람의 증언이 인터넷에 올라와요. 피운 지 5분에서 10분 정도 만에 바로 잠이 들었었다고. 난 늦게나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피로하고 몽롱해서 그날 하루 종일 잤던 것 같다고. 아까 그 잠 못 자는 사람 주면 된다고요? 좀 깨림칙하네. 몰라 결론은 나도. 공포 썰이 좀 많네. 핀란드 헬싱키에 있는 어떤 놀이공원에 있는 조각상들이래요. 저녁에 오면 여기 지리겠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어린이 실종 사건이 빈번하게 벌어졌었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범인이 아니었을까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고. 또렷한 증거가 없어서. 뭐고? 오! 이건 볼까요?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이런 꿈을 꾸면은 밖으로 절대 나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꿈을 꿨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근데 이 꿈 꾸면은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대요. 그 꿈이 뭐냐? 뱃사공이 있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꿈. 이게 저승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특히 뱃사공이 있는 배는 절대 타선 안 된다고. 그리고 고인이 나타나서 신발을 신겨주는 꿈. 이거 되게 좀 깨름칙하다. 존나 소름 돋는다. 죽은 사람, 내 기억 속에 죽은 사람인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신발을 신겨준대. 존나 이거 이 꿈 꾸고 나면 존나 무서울 것 같은데. 그냥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이랑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이 꿈에 나타날 때가 있는데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갑자기 그들이 신발 신겨주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거절해야 된다고, 꿈에서. 아니 근데 꿈에서 어떻게 내 의사를 밝혀? 근데 이 꿈의 내용이 뭐냐면은, 어우 소름 돋는다.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저승에서 안타까워갖고 신발 신겨주는 거래. 그러니까 나는 곧 죽을 몸이라는 거지. 어이 씨벌. 무섭다. 아니 나 방송하기 전에 몇 시간 전에 그 수요 괴담회라고 그거 MBC에서 나오는 거 알죠? 그게 원래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았었는데 그거 요즘 대박이던데요? 존나 무섭게 바뀌었던데. 뭐 연출팀이 바뀌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미술팀인지 연출팀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게 나오더라 이제. 옛날에 황제성 막 이렇게 나오고 그때가 아니라, 1년 전에 그때가 아니라 요즘 나오는 그 수요 괴담회, 이게 존나 무섭더라고. 아 수요 괴담회가 아니라 심야 괴담회. 어 존나 무섭더라 진짜로. 오바하는 게 아니라. 어 그게 새로운 시즌이 나왔는데 완전 무서워졌어요. 거기서 봤던 게 내가 하나 봤는데 조회수도 그렇게 많이 안 나왔어. 그냥 밥 먹다가 심심해서 본 거야. 어? 여자가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많이 봤었대. 근데 그 귀신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귀신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간간이 있대요. 무당이 아닐지라도 그냥 귀신을 보는데 그 귀신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그 영매를 보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그냥 귀신을 보면은 그냥 무시하고 간대. 어 그냥 저 귀신을 봐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자기는 안 보이는 척을 하고 그렇게 간다고 다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귀신이 있으면 그 귀신한테 말 걸거나 그 귀신이 나한테 말을 걸거나 아니면 내가 그 귀신한테 말 걸거나 하면은 그때부터 엄청 복잡해지고 그때부터 엄청 피곤해진대. 왜냐면 그 귀신이 한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 말을 건대요.
그 저도 예전에 들었던 그 저 무당하는 그 아는 동생한테 들은 얘긴데, 무당들은 이제 아침마다 이제 이런데 그 산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데로 기도를 나가요. 그렇게 가지고 막 이렇게 빈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모시고 있는 조상한테 막 빌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강에서 가장 네가 봤던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였냐 했더니 강가에 있는 귀신이었대. 강가에. 그래서 이제 그냥 그렇게 기도드리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물가에 머리가 싹 튀어나와가지고 계속 여기까지 딱 와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귀신이 있었대요. 근데 그냥 여타 다른 귀신 보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기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 한번 눈이 마주쳤었나 봐. 근데 눈 마주치는 거야 뭐 자주 있는 일이니 그냥 넘어가는 거래. 그냥 귀신 보는 거 자체가 일상이니까. 어, 이렇게 눈 한번 쓱 마주치고 딱 이러고 있다가 이제 기도 막 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갖고 다시 딱 쳐다봤더니 벌써 자기 앞에 이렇게 와 있더래. 그래갖고 계속 쳐다보더래. 어, 쳐다보고 너 나 보이지? 어, 그러더래.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 우리 귀신 얘기 그런 거 중에. 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귀신이 보이는 사람들은 그냥 일상적인 거니까. 근데 그 심야 괴담에 나왔던 이번에 그 이야기 같은 경우는 어우 존나 무섭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많이 봤던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귀신 마주쳐도 그냥 넘어가고 했는데 그 집이 터가 안 좋은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계속 귀신이 나타나고 저녁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강아지가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이렇게 현관문 쪽 보면서 막 짖고 있더래. 꿈속에서 춤추는 귀신이나 우는 귀신 만나면 안 되는 건 들어본 적이 있어. 그래 막 짖더래. 이렇게 현관문 쪽 보면서. 그래가지고 아 뭐가 있겠거니 해가지고 아 귀신인가 보다 그러고 마는데 강아지 계속 짖는데 얘는 좀 뭔가 다르더래. 그 귀신은 그럼 계속 서 있는 거야 현관문 앞에서. 검은색 그림자가 이렇게 딱 이렇게 사람 형태로 있는데 그래갖고 안 없어지니까 돌아봤는데도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더래. 어, 그런 것들까지 이렇게 막 해서 나오는 거야 그 심하게 다면. 어, 좀 무섭네.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나중에 너무 귀신한테 시달리니까 귀신을 진짜로 마주한 적도 있고 악몽을 너무 많이 꾸다 보니까 그 법당에 있는 스님을 데리고 왔대 집에. 그래갖고 법당에 있는 그 스님이 집으로 와가지고 쓱 보더니 그 집의 구조가 보통 이렇게 아파트나 이런 뭐 빌라 같은 데 있으면은 이 거실이 있고 주방이 있고 주방 쪽에 이제 냉장고 같은 거 하나 딱 들어서 있고 거기 부근에 이렇게 벽 보면은 보통 거기다 시계를 걸어 놓거나 그런 자리 어딘지 알지? 어. 약간 그 공간이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거기 옆쪽에 이제 벽같이 한 요만한 정도의 어 한 1m 50 정도? 한 1m 20 정도 되는 딱 그 정도의 어떤 기둥도 아닌 것이 이렇게 벽같이 있는 딱 그런 구조들 많이 있잖아요. 어딘지 알죠, 보통. 예. 냉장고 놓기는 애매하고 보통 거기는 이제 인터콤 같은 게 많이 달려 있어. 인터콤 맞나? 그 벨 누르는 거 그런 거. 보통 그런 거 있는 자리. 근데 그 자리로 그 법당에서 온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하나, 둘, 셋. 내가 막 세더래. 뭔 얘기냐고 했더니 방울을 귀신이 있는데 이 귀신이 무당 귀신인 거야. 무당이랑 똑같은 차림을 하고 있는데 방울을 32개인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 귀신이. 서른 몇 개의 방울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손가락이 수십 개야. 손가락이 20몇 개인가 30몇 개 손가락이 들고 있는데 방울을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러고 있는 거래. 어? 그러면서 귀신을 계속 불러내는 거라는 거야. 그 자리 서가지고 이러고. 어? 이러고 있으면서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길더래. 이렇게 긴 손가락이 어? 무슨 문어발도 아닌 그 손가락이 이만큼 긴 손가락이 수십 개가 있는데 이 손을 들고 막 이러고 있으면서 이렇게 방울 흔들면서 귀신을 불러내고 있었더래. 그래가지고 집에 계속 귀신이 나타났다는 거야. 어. 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뭐 보통 이렇게 뭐 끝난 이야기인데
그게 그 연출팀이 존나 무섭게 그걸 묘사했더라고. 나 그거 봐야겠다. 살짝 살짝 보여줄게. 시청 기록 중에 있을 거야. 이거. 요거거든? 요거? 그래, 여기 법당 그 스님이고. 방울을 34개 들었네. 수십 개 손가락에 바늘을 끼우고 흔들고 있던 거야. 이거 손 봐, 이거. 이러고 있는 거야. 무섭지? 쫄았죠? 지금 이제 언니 한국엔 왜 왔누? 이제 지금 만약에 이따가 내가 방종하고 나서 거실로 물 먹으러 못 간다. 이 새끼들 무서워갖고 불 존나 켜고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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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냉장고 가까이 못 가죠? 쫄보 새끼들. 응, 엄마랑 가면 돼. 저거 한번 봐봐. 저거 제목이 그거야. 아, 좀 존나 무섭더라고. 무섭게 잘 만들더라 요즘. 자기야, 오늘 내일에서 오늘 이 집에 이 집에 방울 소리가 들리네. 분위기 연출 무섭게 잘 하더라. 이 집에 방울 소리가 들리네. 봐봐. 바로 존나 무서워. 숨겨치기 해줄게. 낮에 봤는데도 무섭더라고. 여자 귀신들은 조심해라. 금단 11차다. 틀마봉으로 혼내줄게. 지금 비 부슬부슬 오고 천둥번개 치는데 고맙다. 근데 귀신이 어딨냐 세상에 씨발. 어? 야, 귀신이 어딨냐? 응? 어? 흑인 귀신 본 적 있어? 어? 흑인 귀신 봤다 그러면 내가 귀신 있는 거 인정할게. 전 세계적으로 그 어디에서도 흑인 귀신을 봤다는 그런 목격담이 너무나도 즐거워. 다 무슨 어? 처녀 귀신에다가 다 무슨 여자 귀신에다가 어? 보면 죄다 그냥 동양이건 서양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그 클리셰는 그 비슷비슷해. 여자야. 나 그래서 귀신 이야기 안 믿어요. 예. 흑인 귀신 있겠죠. 있는데 너무 즐거워. 원래 같으면은 귀신의 절반 이상이 흑인이어야 되는데. 예?
존나 전 세계적으로 웃긴 게 이제 화질이 좋아지고 4K 시대가 도래하고 나니까 예전에 그 많던 귀신 뭐 심령 현상이니 심령 사진이니 옛날에 토요미스테리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그런 사진들 있잖아. 귀신 찍혔다고 지랄 육갑 떠는 사진들. 화질 좋아지고 나니까는 갑자기 거짓말처럼 귀신이 존나 출몰을 안 하네. 말이 맞아 이게? 난 이래서 귀신이 없다고 봐. 응? 귀신이 없어. 거짓부렁이야. 귀신은 밤에만 보이는데 흑인이라 안 보이는 거다 무시가. 옛날에는 뭐 무슨 심령 사진이 뭐니 해가지고 그 사진 있잖아.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면 그 현상 필름 현상 해갖고 나온 거 있으면은 막 그 연기 같은 것들 이렇게 막 스멀스멀 올라온 거 그거 찍어놓고 그게 이제 심령이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러고 막 분위기 잡고 방송국에서들 막 그렇게들 다루고 그랬어요. 근데 없어요. 귀신이 어딨어요. 예. 코트야 근데 너 인스타 가니까 심령 사진밖에 없던데? 저 인스타 안 하는데요? 느타리 버섯 귀신은 뭐야? 아니 느타리 버섯 귀신이 뭔데요? 에? 느타리 버섯 귀신이 뭐냐고요? 느타리 버섯 귀신이 뭐예요? 아 미스테리 아니 제가 더 하고 싶은데 못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아 진짜 이거 탓하기 싫은데 코로나 때문에 힘드네요 지금. 코가 시큰하고 예 코로나 아직 덜 나은 것 같아요. 네. 뭘 쫄이야. 나 무서운 거 일도 없어요. 귀신이 뭐가 무서워. 그럼 환생은 있다고 보냐? 환생은 있다고 봐요. 환생은 있어요. 귀신은 없는데 환생은 있다. 그 환생을 제가 최근에 믿기 시작한 게 어린 아기가 있는데 이제 전생에 자기가 뭐였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는데 그거 정말 최측근들 아니면 모를 만한 그런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어떤 과거의 어떤 사람이 내가 전생에 저 사람이었다라고 지목을 하는데 그 증언이 너무나도 세세해서 이거는 어떻게 뭐 부모가 교육을 하거나 그러지 그럴 저기가 아예 없는 거야. 지금 정반대편에 있는 그냥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가 주장을 하는 거야. 내가 전생에 이 사람이었다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렷하게 기억을 한다고. 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난 전생에 누구였다고. 그 꼬맹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한테 교육받아서 나오는 그런 증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승을 가면은 환생을 할 때 환생하기 전에 응뽀록이야 그 목욕탕에서 쑥탕, 열탕, 냉탕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이 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기억을 지워주는 탕이 있어요. 그 기억을 지워주는 탕에 안 들어간 거야. 관리자가 한눈판 사이에 원래 한 명 한 명 야 여기 들어가 드릴까요? 여기 들어가 여기 들어가 나가 이 체계로 돼 있었어야 되는데 저승에서 관리자가 잠깐 한눈 팔거나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기억 지워주는 탕에 모르고 걔는 안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다음 생에 그 기억을 가지고 나온 거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시스템의 어떤 오류 때문에 나오는 증상. 그래서 전생이랑 다음 생은 있다. 외계인은 있다고 믿어 형? 무조건 있죠. 외계인 그 우주도 걔네들이 만들어낸 거고 우리도 그들의 어떤 크릴새우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우리들은 외계인들의 시몬키 같은 존재예요.
인간이 불을 발견한 것도 지금까지 진화해서 살아남은 것도 외계인들이 진짜 인간이 죽기 전에 그 딱 이 멸종하기 딱 직전에 도와준 거예요. 마추픽추 같은데 데려가고. 스티븐 호킹이 예. 인간은 죽으면 불도 아마 불을 어떻게 발견했을 것 같아요. 했다. 불을 어떻게 발견했을 것 같아요. 외계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농사 짓고 이런 것들 지금 삶의 어떤 지혜의 밑바탕이 되는 인간의 진화 이런 것들의 큰 역사 속에는 외계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계인들이 가르쳐 준 거라니까요. 우리 모습으로 이렇게 변해갖고 지금 외계인들이 우리 앞에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 문명화돼 있고 이제 우리도 체계가 있다 보니까 외계인들이 우리 앞에 안 나타나는 거야. 옛날에는 외계인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우리 옛날에 저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그 시절에 그때 외계인들이 와가지고 많이 도와줬어요.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 혹독한 조건에서 세상에 불로 음식 만들고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냐고. 알아 자연적으로 깨우친다고? 인간이 그렇게 똑똑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지금 문명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지만 옛날에 같은 경우 정말 허허벌판에 어? 정말 인간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야생에서 어떻게 살았겠냐고. 외계인들이 삶의 지혜를 가르쳐줬다니까요. 봐봐. 귀신은 크긴 귀신 본 적 없으니까 없다면서. 외계인은 크긴 외계인 보고에 독이 있고 보고를 먹으면 죽는 줄 우리가 그 지혜를 깨우치는 동안 수많은 인간들이 희생됐겠지. 근데 그 전에 애초에 외계인들이 가르쳐줬다니까요. 뭐가 독이 있고 뭐가 독이 없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 아니야. 몰랐을지도 있어. 몰랐을 수도 있어. 외계인들이 가르쳐줬다니까요. 기본적인 밑바탕의 어떤 지식들을 가르쳐준 거지. 그래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얘들이 상대 찾는 법은 왜 안 알려주냐고 외계인 시벌렁. 예. 중요한 순간들에 다 외계인들이 있었어요. 인간 주위에. 예. 중요한 순간들에. 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얘기하면 저 잡혀나갈 수 있어요. 진짜로. 만약에 여기서 더 얘기했다가 제가 실종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딱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진짜로. 조심해야 돼. 아, 왜냐면 이런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예. 네 옆에서 욕을 하면 방망이로 머리를 때려. 그러면 너가 그거 보고 욕을 안 하겠지. 이렇게 독 있는 거도 찾고 발전하는 거임. 미국에서 최근에 발표했었잖아요. 얼마 전에 미확인 비행물체 그것이 민간인들이 얘기하는 UFO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우리는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얘기하겠다.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그 외계인이 없다고요? 무조건 있죠. 지금 외계인들이 있는데 외계인들의 그 정체를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왜 안 가르쳐주냐면 종교계라든지 이런 데서 크나큰 반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체계가 무너지는 거니까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욕 한번 할게. 외계인 개십새끼야 제발 나와서 잡아가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코트야 너무 많이 말하지 마라. 외계인들이 너 납치할 수도 있다.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알아선 안 돼. 그래 그만 얘기하자. 슈퍼지구는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다른 생물체 살고 있을 수도 있음. 나랑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거야.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님도 외계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단지 그걸 부르는 게 우리가 하나님, 어? 구세주 뭐 이렇게 부르는 그 명칭에 따라서 그건 거지.
외계인이 신일 수도 있지. 형님 에어럴 인터뷰 보셨습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고소 들어갑니다. 하나님 소속사에 제보할게요 라고 하시는데 소속사가 어디 소속사인데요? 하나님 소속사가? 예? 하나님 소속사가 있어요. 아 바티칸? 군이야? 니 좀 모아놓어. 보자. 합방 하자, 합방. 나 지금 코로나 걸렸어. 나 코로나 걸렸어. 최근이 외계인은 잘 최근의 외계인이 아니에요. 왜냐면 최근 멍청해요. 예, 외계인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멍청해요. 오히려 외계인은 저 같은 부류가 외계인이죠. 예. 외군. 외군이래. 씨. 코로나 풀림 아 나 코로나 다 저 뭐야 화요일까지 그건데 아 나 또 또 감기 기운 살짝 올라 가는 거야. 야 나 안 나 나만 힘드냐 랄프야? 좀 멀쩡합니다. 와 이게 다 낫긴 나았는데 코가 너무 힘들다. 코가 콧물이 많이 나와요. 아 우리 살초기가 나이다 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쯤 좋아질라나. 아 후각 잃은 거랑 콧물 나오는 거랑 이거 너무 힘드네. 이 시발놈의 코로나 개새끼. 생강차를 마시라고요? 생강차가 좋아요? 모르겠어. 아 맛은 잘 느껴지는데 후각 때문에 힘들어요. 예, 저도 안 걸리다가 에휴. 생강차 있어 랄프야? 생강이요. 생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없음 말어. 힘들다. 아. 근데 미스테리를 다루는 것보다 내가 이런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아요? 평소에 나의 생각, 색다른 이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내가 물어볼게. 그럼 우리들은 어디서 났어요? 응? 우리들은 어디서 왔냐고요? 우리의 시초가 뭐예요? 어멍 뱃속이요. 그럼 우리의 최초가 원숭이잖아요?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어요? 세포 분열에 의해서요? 그래서 진화하고 진화해가지고 점점 진흥화가 돼갖고 그래서 새끼치고 막 해가지고 지구를 우리가 지금 지구 짝 먹고 있다 이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 혹독한 지구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냐 인간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외계인들이 도와줬으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지. 진화론은 맞아. 근데 그것조차도 외계인들이 만든 거라니까 우리를. 우린 실험체라고. 우리는 실험체예요. 실험체. 우리의 시초에 대한 진실을 오슈에 방금 올려놨다. 가서 봐봐. 우리의 시초요? 맞습니다. 잘 봤습니다. 예. 게임 할까요? 게임. 근데 저 8일 동안 그 자가격리하면서 집에서 게임했는데 그 20분 버티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 왕 깼어요. 20분은 이미 버텨버렸어요. 집에서 혼자서 하다가. 내가 방송이 아닌데 집에서 혼자서 그 게임을 붙잡고 있다? 그 게임은 갓게임입니다. 예, 깼어요. 저 족고수 돼버렸어. 고수 돼버렸어. 고수. 다 깼다니까? 증명해 씨발. 아니야 그 게임 재미없어 이제. 내가 왕 깨갖고. 그 레프트도 새롭게 업데이트 됐다 그러고. 똥게임을 내일 합시다. 똥게임 내일 하는데 내일 그 게임 한번 해보려고요. 예. 위어드 웨스트인가? 존나 재밌어 보이던데. 코트야 그거 아니야. 너가 아까 심야 게담에 찾아볼 때 4,300명이 3,300명 됐다. 1,000명 나갔다고. 진짜요? 야 빨방 빨리 들어가자.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무서운 얘기 해가지고 나갈 쫄보 새끼들이었다. 오히려 좋아. 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아까 좀 콧물 이게 좀